국세청이 동원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동원그룹 사옥에 직원 50여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동원FMB 등 계열사로 동원그룹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동원그룹은 지난 2014년 역외 탈세 등의 혐의로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